안녕하세요. 제이슨 뉴단의 뉴청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가 새롭게 내놓은 비즈니스 플랫폼 비클, 순수 전기 상용차죠. ST1 카고를 시승합니다. 일반 카고 모델에 적재합니다. 상당히 박스가 길게 되어 있고 상당히 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형태로 적재함을 만든 차들의 대부분 그렇듯이 뒤쪽 휠하우스 부분은 적재 안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적재함 문 같은 경우에는 양문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 상태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은 고리를 연결하는 핀이 달려 있어서 핀을 제거한 경우에는 완전히 차체에 닿을 정도로 활짝 열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활짝 연 상태에서는 뒤쪽에 마련되어 있는 이 자석으로 열린 상태에서 도어가 다시 닫히지 않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또 겉에서 봤을 때는 적재함 자체는 상당히 상자형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데드 스페이스, 죽은 공간들이 나오게 마련이죠. 하지만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데드 스페이스를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재함 문을 모두 열었을 때에는 이 뒤쪽 범퍼 아래쪽이 스텝 형태로 되어 있고 높이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쉽게 올라서서 적재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카고 모델의 적재함 내부 높이는 1700mm, 그러니까 1.7m인데요. 고개를 숙이지 않고도 상하차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장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키가 170cm 이하인 분에 해당되는 얘기죠. 하지만은 일반적인 1톤급 탑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훨씬 더 사용 편의성이 높은 건 사실이죠. 그리고 카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적재함에 전동 슬라이딩도 기능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가볍게 들을 치면은 전동식으로 열리게 되고요. 닫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동식으로 닫히게 됩니다. 측면 슬라이딩 도어가 운전석 바로 뒤에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점이 좀 특이한데요. 대개는 우리나라의 도로 통행 방식이 우측 통행이기 때문에 짐을 싣고 내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반석 쪽으로 슬라이딩 도어나 문을 달아놓는 경우들이 많은데 택배 상하차 작업의 편의성을 고려를 한 구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워 슬라이딩 도어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도 실내에 마련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슬라이딩 도어가 자동으로 닫힙니다. 이런 부분은 미니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능인데 이런 부분들을 상용차에서도 활용을 했다라는 점이 좀 더 편의성을 고려한 그런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충전 소켓은 차 앞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전 소켓의 위치 같은 것들도 상당히 충전 편의성과 관련이 깊은데요. 어쨌든 충전기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편의성은 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실내 공간은 스타리아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시보드 디자인, 도어 트림, 시트, 그리고 가운데 있는 대형 센터 콘솔, 인포테인먼트 스크린과 공기 조절 장치 및 오디오 조작부,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스타리아와 공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스타리아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의 LCD 계기판을 달고 있다는 점입니다. 디스플레이 크기 자체는 12.3인치여서 상당히 크고 보기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기능 자체는 상당히 단순한데요. 실제로 스티어링 위에 있는 메뉴 버튼을 눌러서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정보를 바꾸더라도 표시되는 정보들의 종류는
비록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두 개의 원형 계기 사이에 놓여 있는 다기능 표시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글씨들의 크기가 더 커서 보기 좋은 그런 측면에서의 장점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최신 디지털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을 크게 배치한 것, 그리고 기본 모델부터 들어간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대표적인 1톤 트럭인 포터라든가 봉고 이런 모델들에서는 대시보드 위쪽에 독립되어 있는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실 터치 스크린을 조작하기가 조금 좀 불편한 위치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ST1에서는 스타리아와 마찬가지로 센터 페시아 부분이 독립된 형태, 그러면서 대시보드 앞쪽 운전자에 가까운 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비교적 조작하기가 좀 수월한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대시보드에 평행하게 이렇게 면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멀리 있는 것까지 확인해서 조작하기에는 약간 좀 불편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 전자식 기어 셀렉터를 쓰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인데요. 사실 기어 셀렉터 같은 경우에는 주행 중에는 그다지 사용할 일이 많지가 않은데요. 특히나 전기차에서는 기어 단을 변속할 일도 없기 때문에 이 기어 셀렉터의 기능 자체가 기본적인 앞뒤로 가는 것, 그리고 주차 위치에 놓는 이런 부분들 말고는 거의 필요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할 때처럼 저속에서 차를 앞뒤로 이렇게 자주 움직이는 방향을 바꿔주는 그런 상황에서는 전자식 기어 셀렉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조작의 위험성이 있기는 한데요. 기능에 따라서 버튼의 높이라든가 이렇게 돌출부를 만들어 놓는 등 여러 가지 오조작을 막을 수 있는 배려들을 해놓고 있지만은 여전히 조금 어색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용자 관점에서도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운전에 필수적인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잡은 상태에서 손을 많이 뻗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치들에 배치를 해놓고 있다. 이런 점들은 상당히 진일보한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진일보했다라고는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게 사실 당연한 거죠. 워낙에 오랫동안 만들어졌던 구식 1톤 트럭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익숙해져 있었던 탓에 이런 분들이 진일보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사실 스타리아와 탑승권과 부분을 공유하면서 가장 좋아진 점은 실내 거주성, 그리고 여러가지 수납 공간들을 비롯한 편의성입니다. 사실 상용차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재질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지만은 그래도 디자인의 측면에서는 투박함이 훨씬 더 적다라는 점, 그리고 대형 LCD 디스플레이를 두 개 설치해 놓고 있다, 이런 점들이 그나마 요즘 시대에 맞는 차를 타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에는 충분합니다. 비교적 여유 있고 쿠션도 부드러워서 편안한 느낌을 주는 시트도 마찬가지고요. 포터나 봉고 같은 경우에는 실내폭도 좁은데다가 운전석만 독립되어 있고 동반석과 그리고 가운데에는 거의 쓰지 않게 되는 간이좌석이 붙어있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비좁다는 느낌이 좀 더 컸죠. 하지만 ST1은 스타리아와 마찬가지로 운전석과 동반석이 분리가 되어 있고 그 사이에 넓은 센터 콘솔을 갖춰놔서 탑승자에게 좀 여유 있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승하차의 편의성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포터나 봉고 같은 캡오버 엔진 스타일의 1톤 트럭에서는 차체 앞부분과 시트 사이의 공간이 그렇게 여유가 많지가 않고 또 스티어링 휠의 어떤 회전축이 되는 스티어링 컬럼이 차체 아래쪽으로 이제 뻗어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차에 타고 날 때 좀 걸리적거리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탈 때에는 발을 움직이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공간 구성이었는데요. ST1은 그런 점에서는 발을 올려놓고 움직이는 데에는 조금 더 여유 공간이 있고요. 스티어링 휠이 누워있는 1톤 트럭들과는 달리 뭐 아주 승용차처럼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 더 승용차에 가깝게 다루기 편안한 각도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차에 오르고 내릴 때 그리고 실제로 운전을 할 때 조금 더 편한 자세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짚고 싶은 장점은 수납 공간이 상당히 크고 여러 곳에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노트림에도 위아래로 뭔가를 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마련해 놨고 대시보드 위쪽 그리고 센터 콘솔 부분들 물론이고 센터 페시아 아래쪽과 가운데에도 여러가지 자잘한 것들을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충분히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오버헤드 빈이라고 부르는 이 머리 위쪽에 이 수납 공간들도 마련을 해놔서 이제 서류 같은 것들을 넣어두기에 좋게 구조를 만들었고 빠지지 않도록 그물망까지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경차 레이 같은 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머리 위에 어느 정도 있는 여유 공간을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물론 동반석 앞에 있는 글로브 박스 같은 경우에도 크기가 큰 편입니다. 물론 화물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차이기 때문에 뒤쪽에 여유 공간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등받이를 약간 눕히는 정도에서 그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요. 대신에 의자를 아주 뒤쪽으로 밀어놓고 사용하지 않는 한은 이 뒤쪽에 아래쪽으로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있어서 어느 정도 크기에 백팩 같은 정도 크기에 가방 같은 것을 넣을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기들을 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센터 페시아 아래쪽에는 12V와 USB A타입과 C타입 포트를 하나씩 마련해 놨고요. 손 닿기 좋은 위치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위쪽에도 USB-A 포트를 하나 마련해놨는데요. 전기차이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들이 돋보이는 점은 가정용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220V 소켓을 마련해놓고 있다는 점인데요. 전기차 보조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인 V2L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V2L 기능도 활용을 할 수 있지만은 외부에 있는 커넥터를 이용을 해서 V2L 기능을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장차 같은 경우에는 캠핑카라든가 다른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V2L 기능은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내가 조용할 수밖에 없죠. 다만 앞유리가 상당히 넓고 대시보드의 위쪽에 펼쳐져 있는 공간도 상당히 넓은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햇빛을 많이 받는 여름이라든가 이런 시기에는 상당히 좀 뜨겁게 느껴지는 아쉬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서도 넓은 옆유리 그리고 상당히 큰 사이드미러 이런 부분들은 시야 확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안전성을 높이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차체 뒤쪽이 별도의 독립된 적재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 ST1 카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 룸미러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처음 탈 때는 조금 당황스럽겠지만 좀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요. 룸미러를 대신할 수 있는 후방 카메라가 달려있는데요. 후방 카메라를 상시 볼 수 있는 기능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 화면에서는 볼 수가 없고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왼쪽 오른쪽에 조그만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화각이 상당히 광각이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실제 차가 훨씬 더 가까이 있다는 점을 의식을 해야 된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차의 덩치가 어느 정도 있는 만큼 안전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메라의 기능들을 상당히 다양하게 마련해 놓고 있다는 그런 점은 좀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주로 여러 승용차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은 방향지시등을 켠 방향의 후방, 후측방 화면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사이드미러의 후측방 경고 아이콘을 띄워주는 그런 기능들 그 부분들까지 골고루 신경을 써놓았기 때문에 필요한 안전 기능들은 상당히 잘 갖춰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화물 싣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차이기 때문에 승차감 자체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짐칸에 아무것도 싣지 않은 빈차 상태로 차를 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뒷바퀴, 뒷차 쪽에 무게가 실려서 차체 뒤쪽의 위아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억제시켜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승차감이 이렇게 좋게 느껴지지는 않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편안하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력계 자체가 비교적 낮게 배치되어 있고 적재 공간 아래쪽에 배터리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무게중심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기존의 1톤 트럭들 같은 경우에는 뒷바퀴 굴림 방식을 쓰고 있지만은 앞바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무게가 실리고 또 운전자가 앉는 위치보다 앞바퀴가 뒤쪽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주행 중에는 좀 둔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를 한다면은 ST1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가 앞쪽에 있고 구동계도 앞쪽에 있어서 앞바퀴를 굴리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승용차에 좀 더 가까운 스티어링 반응과 핸들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승차감 면에서는 뭐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차를 다루기에는 조금 더 좋은 구성 그리고 실제로 반응 같은 것들도 상당히 안정감 있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뒤쪽 서스펜션에 판 스프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요철을 지날 때에는 들썩거리는 느낌이 앞쪽보다 조금 더 심한 그런 특성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짐을 어느 정도 실은 뒤에는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모터의 출력은 차의 크기라던가 무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아주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념 자체가 고속보다는 도심주행, 저속주행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비중을 넣어서 만든 그런 차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출력이 필요하지는 않죠. 가장 중요한 것은 토크일 텐데요. 토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라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주로 이제 저속에서 활용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정도의 토크를 냅니다. 빈차 상태이기는 하지만은 어느 정도 엑셀러레이터를 깊게 밟았을 때에는 전기차 특유의 또는 어느 정도 시원한 느낌을 주는 그런 가속감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물론 최대 적재량 950kg에 가까운 짐을 실었을 때에는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정도의 출력, 이 정도의 토크 정도라면은 짐을 어느 정도 실은 뒤에도 비교적 무난하게 가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성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승용 모델이 아닌 만큼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모드와 노멀 모드 단 두 가지만 있습니다. 에코 모드에서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가속이 조금 더 둔해지고요. 하지만은 부드럽게 주행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노멀 모드에서는 어느 정도 또 자연스럽게 가속이 이루어지고요. 실질적으로 짧은 구간에서 가속을 했다가 정지를 했다가 이런 가다서기를 반복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로 놓느냐 노멀로 놓느냐 이런 부분들은 주행 조건에 따라서 감각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효율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빨리 가속하고 빨리 감속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은 경우라면은 노멀 모드가 좀 더 편하게 느껴지겠지만은 어느 정도 속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서 주행하는 거리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에는 에코 모드를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상용차면서도 ADS 기능을 비교적 다양하게 잘 갖춰놓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ADS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긴급 제동 보조 기능,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기능, 차로 중앙 유지 보조 기능, 그래서 가속과 감속, 그리고 스티어링 개입, 이런 부분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골고루 잘 갖춰놓고 있습니다. 회생 제동 기능도
일반적인 승용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단계로 스티어링 휠 뒤에 패드를 이용해서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춰져 있고 좀 더 지능화된 아이페달 기능도 갖춰놓고 있어서 내비게이션 정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해서 필요한 만큼의 회생 제동을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동의 어색함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주행 중에 효율, 전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속도 영역이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저항을 많이 받는 그런 차체의 형태이기 때문에 고속 주행 영역으로 올라가면은 효율이 빠르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속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뭐 전기를 많이 쓰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저속에서 주행할 때보다는 뚜렷하게 더 많은 전기를 소비를 하고요. 저속과 고속에서의 사용하는 전기량의 차이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승용차보다는 훨씬 더 차이의 폭이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차는 장거리 주행보다는 도심 지역 주행에 더 어울리는 그런 설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승 마쳤습니다. 총 시승 거리는 270.4km 였고요. 평균 전비는 5.4km per kWh로 기록이 됐습니다. 현재 57% 충전량이 남은 상태고요. 남은 배터리로 갈 수 있는 거리는 220km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현대 ST1 카고는 기존의 소형 상용차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던 현대 포터2 그리고 기아 봉고트럭 이런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기능적인 측면 그리고 설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꾸밈새 이런 것까지 골고루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룬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사용자의 편의성을 상당히 높였다는 점에서는 인정을 하고 싶고요. 하지만은 여전히 전기차이기 때문에 비싼 가격 그리고 기존의 1톤 트럭들과 비교를 했을 때 많이 커진 덩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개인 사업자, 개인 소규모 사업자들이 활용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죠. 어쨌든 지난 수십여 년간 우리나라 소형 상용차 시장을 지배해왔던 1톤 트럭의 틀에서 벗어나서 뼈대부터 피부에 와닿는 부분까지 상당히 사용자 친화적인 점을 고려를 해서 만든 새로운 유형의 상용차가 나왔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이슨 류단의 류청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